그 경전은 그런 이치를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일도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이 세상에 오신 그아어 이고 등락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깊이 깊이 내 마음속에 심고 깊이 심어서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하도록 그렇게까지 깊이 하는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은 사경이 제일이고 그 사람 그 집중이 잘 되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화문 박사가 되는 거야. 저절로 여기선 또 사경을 전부 화문 사경을 하잖아요. 그 화문 박사가 되고 불교 이치도 부처님 말씀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거라. 그외 한글로 하고 뭐 이례적으로 법문 한번 쑥 듣고 마는 것은 그건 뭐 가볍게 듣기는 좋지만은 그 깊이가 없어. 두고두고 오래오래 우리 할 바에는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깊이 있게 하고 좀 이제 좀 남다르게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잘됨으로 기도도 잘 되고 화문 박사 되고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도 깨닫게 되고 남을 향해서 일러주기도 좋고 왜냐하면 뭐 쓰다 보면 한 구절씩 알게 되고 또 외우게 되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사경은. 그래서 서사 수지 독송 위인 해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늘 강조 법화경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금강경에서도 늘 서사 수지 독송 사경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독교에서 사경을 많이 강조한다면서 기독교에서도 사경. 그 옛날에 그 저기 성경 출판하기 어려울 때 전부 육필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 이제 써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경전 한 구절을 전해주는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그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내가 이제 여기를 이제 무수선언을 이렇게 열어서 개원하면서 초기에는 그래 이제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경 수행 뭐 공동체 또는 사경 수행 도량 이런 이제 명칭을 쓰면서 그래 이제 법화경을 사경해 오고 또 이것은 하나의 마중물이야. 여기서 한 시간 뭐 이렇게 사경하는 게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달 중에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각자 이제 집에서 돌아가서 법화경을 쓰든지 법화경 화엄경을 쓰든지 뭘 쓰든지 그렇게 이제 반야심경 간단한 반야심경 저 밑에 사경집을 내가 한 종류를 찍어놨잖아요. 그래 이제 그 가져가서 언제든지 그 쓰고 싶은 거 이것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수행에 대해서 제일 그 좋은 길이 아닐까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사경 시간을 이렇게 이제 늘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1월 초하루 통도사에서도 마침 이제 그 왕복서 사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출판사에서 왔다 갔는데 그 교정 좀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경 좀 하라고 그렇게 이제 구원할 판이라 사경본을 나눠주고 또 화엄경 서문이니까 서문 설명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내용으로서는 이고 등락 고통을 떠나고 즐거움을 얻는 낙을 얻는 가장 그 정확한 길 빠른 길 그리고 소득이 많은 길이다라고 하는 막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쪽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재산을 물려받게 돼요, 우리도. 그동안은 이제 그 20년 중에 항상 똥만 치는 그 우리 불교와 인연 맺고 그저 크고 많은 재산을 두고 저그 집에서 그
대소변치는 일을 한다. 야, 우리가 뭐 무슨 그 불교 공부가 이 대소변치는 일일까? 이거 한번 반성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 예. 그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진지하게 이런 거 잘 이제 반성하게 되면은 그게 곧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결국은 이제 법학에서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 주게 되고 그 재산을 이제 아들이 물려받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줄, 그 마지막 줄 밑에서 네 번째 글자 이전까지 읽겠습니다. 과시 이후에 심상 체신하야 입출 무분한이나 연기 소지는 유재 본철의다. 세존하 이시 장자 유질하야 자지 장사 불구하고 궁자은 하되 거기까지 말하자면 20년을 분념한 나르다 똥만 치다 그랬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쨌죠. 막 놀라서 기절을 했죠. 궁자 경악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 맞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유인을 했죠.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제 분념한 나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이제 재산을 얼른 물려줘야 되는데 근기가 거기까지 이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세월을 참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과시 이후에 이러한 세월을 지난 뒤에 심상 체신하여 마음이 서로 믿게 됐다. 체받아서 믿게 되었다. 아주 서로 탁 마음을 터놓고 일꾼하고 아버지하고 주인하고 종업원하고의 관계이지만은 그래도 너무나도 마음이 놓이는 관계. 뭐 다 맡기고 네가 설사 그 뭐 그 재산을 어떻게 개인 것으로 착복한다 하더라도 아 나는 네가 내 재산을 개인 그 네가 착복해도 아 네가 착복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이 정도 그만치 사람을 믿는다 이거지. 내가 믿는 사람이 뭐 그 좀 가져갔는데 가져갈 일도 없고 또 가져갔다 한들 네가 가져갔는데 아유 잘 가져갔다 이렇게 된 관계까지 이르렀다. 야, 이 주인과 종업원하고 그 정도 관계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심상체신이라는 게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갔는데 뭐 어때서 더 가져가지 왜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관계죠. 입출 무난이나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뭐 출입하는 게 어려움이 없는 거야. 들어가고 나가고 언제 나가 들어와도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지. 어려움이 없으나 연기 소지는 그러면서 그러나 그 머무는 바는 소지 머물지 자라 그 머무는 바 평소에 그 자고 먹고 뭐 생활하는 곳은 뭐라고 유재 본처이다 오히려 본처에 있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일꾼방 저 밑에 아래채 똥치고 청소하고 뭐 그런 그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만 자는 아래 것들이 자는 바로 그곳에 유재 본처라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의 본처죠. 뭐 본래 있던 곳 오히려 거기에 있었다이다. 아 참 이게 그 뭐 이래 그 집에 일하고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뭐 한다고 마음대로 출입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그 수준은 늘 거기야. 세존이시여, 세존하, 이제 세존이시여, 이시 장자가 유질하야, 그때 장자가, 거부 장자가 병이 나가지고서
늙으면 병들고 뭐 병들면 더 빨리 늙고 그렇죠. 유질하야 자지장사 불구하고 스스로 알았다. 장차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을 스스로 알고. 내가 나이도 이만치 됐고 거기다 또 병까지 들었으니 이제 곧 죽으려는가 보다. 이걸 이제 그 장자가 알고는 궁자은 하사대 궁자에게 말하되 그 말 내용은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그 못난 아들에게 말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과시 이후에. 20년이라고 하는 똥치는 세월을 보낸 뒤에 불교가 참 이런 건데 수십 년 우리가 불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과시 이후에 심상 최신하야 마음이 다 서로 믿고 놓여있는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서 출문한 이날 출문한 이날 연기 소지는 그러나 그가 머무는 바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자 모른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인데 물어봐라. 우리 할머니인데 물어봐라. 우리 할아버지인데 물어봐라. 우리 할아버지 하면 박사다. 이 소리 듣죠, 집에서? 우리 할머니 재료비도 하면 박사다. 이렇게. 연기 소지는 유제 본체로이다. 이게 문제라 오히려 본체 그대로 있다. 본래 중생의 업장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 세존하 이시 장자가
비실상자 유질하여 병이 나서 자지 장사 불구하고 궁자은 하사 하되 못난 자식에게 말하되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자까지 읽겠습니다. 아금 다유 금은 진보하야 창고 영일하니 기중 다소와 소음 취열을 여시 지지하라 아신 여시하니 당체 차이니라. 그래서 거기까지 아금 다유 금은 진보하야 나에게 궁자에게 이제 아버지죠 장자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금은 진보가 가득히 있단 말이야. 창고에 영일이야. 창고에서 그냥 금은 보화가 넘쳐난단 말이야. 창고도 한두 개가 아니고 창고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중 다소와 그 가운데 있는 많고 적은 거, 그리고 소응취여, 이 말은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취할 거, 받아낼 거, 또 줘야 할 거. 이제 워낙 거부 장자고 재산이 많다 보니까 거래하는 무슨 뭐, 상인들도 많고, 뭐, 외국에까지 그냥, 나가서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오고 가고 거래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 것을 여실 지지하라. 너는 다 알아라. 그것을 어느 창고에는 뭐 금이 있고 어느 창고에는 어떤 보물이 있고 어느 창고에는 어떤 보물이 있고 또 누구에게 얼마나 빌려줬고 얼마나 받을 게 있고 또 내가 줄 건 어떻고 무슨 뭐 논밭을 어디서는 누가 얼마나 몇 마디를 관리하고 뭐 그런 거 전부 네가 재산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아심 여시하니 내 마음이 이와 같다. 네가 전부 재산 관리를 다 파악하고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너를 믿는 정도가 이와 같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당체 차이니라. 마땅히 이 뜻을 차이 내 마음의 이러한 뜻을 체받을지니라. 체 딱 그대로 우리가 그 저 한문이나 뭐 그 모필 글씨 쓸 때 체받는다 그래요. 그 선생님이 써준 그대로 그 위에다 이제 임서라고 하죠. 그대로 베끼고 쓰는 거 그게 이제 체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네가 그대로 좀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까닭은 이제 또 이어져요. 거기까지 이제 쓰시겠습니다. 참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제 똥만 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알려주고 나중에 그걸 전부 물려받는 그런 그 순서로 나아갑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금 다유 금은 진보하야 쓰시겠습니다.
금은 진보. 천고영이라니 기중 다소와 소응취열을 취하고 받고 줄 것을 그러면서 주여 여실 지지하라. 너는 다 알아야 된다. 아심 여시하니 내 마음이 이와 같으니 부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런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까지 예,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뭐 수만 년 뒤에 올 중생들에게까지도 같은 마음이죠. 당체 차이니라. 마땅히 이 뜻을 체받을 지니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 두 번째 자까지만 읽겠습니다. 소이자오 금하여여로 변이 부리니
의가 용심하야 무령 누실하라. 거기까지. 소유자오, 내가 왜 너에게까지 이렇게 내 모든 재산 창고 또 출입 상황을 이렇게까지 알려주느냐.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나같이 알아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 까닭이 뭐냐. 소유자하오, 까닭이 무엇인가. 그마 여여로, 지금 내가 너로 더불어 나하고 너하고 변이 부리다. 곧 다르지 않다 말이야. 내가 니고 니가 나다 이 말이야. 아, 이 참 그 걸음이나 치고 똥이나 치는 그런 저 밑에 그 제일 이제 못난 그런 그 일꾼으로 들어왔다가 그 집 그 거부 장자에게 내가 니고 니가 나다. 변이 불이다.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불급 중생 시삼무 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불이다. 차별이 없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우리 중생 하는 이 중생 부처하고 차별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변이 불이다 말이요. 그마 여여로, 나하고 너하고 다른 사람 아니다 말이야. 같은 사람이다. 부처하고 중생하고 같은 사람이다. 내가 늘 뭐 인불사상 사람이고 부처님이다 하는 그 사상을 외치면서 곳곳에 이제 그런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부 경전에 근거하고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한 거지. 어떻게 그런 큰 말을 내 마음대로 망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부 이런 데 근거해서 하는 말이요. 아여여로, 내가 너하고 너하고 부처하고 중생 너하고 다르지 않단 말이야. 하나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어온 일. 이가 용심하여 마땅히 용심을 더해서 거기에 채찍질을 더 가하고 말이야. 마음을 단단히 더 먹어서 무령 누실함이 없도록 하라. 누실은 거기에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그런 그 정신, 그런 사상, 그런 생각에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야. 부처하고 중생하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조금 더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노. 부처님의 열반하시는 그 마당에 중생들에게 바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거부장자가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 두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무렵이 돼가지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나하고 딴 사람 아니단 말이야. 그걸 네가 완전히 심정적으로 네가 딱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내가 눈을 감겠단 말이야.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이런 뜻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이거 갑자기 이 집에 일꾼으로 왔다가 횡재했구나. 이거 뭐 재산 물려받으면 내 마음대로 좀 좀 써야 되겠다. 흥둥망둥 좀 써야 되겠다. 이거 뭐 내가 갑자기 횡재했는데, 이거 뭐 내가 생각지도 않던 재산 물려받았는데 이거 횡재했구나. 이래 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아들이 아니지. 한 놈이 된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재산 관리하고 지키듯이 똑같이 그렇게 재산 관리하고 지키고 당당히 그 재산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그 자세한 의미가 행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이제 제대로 드러내서 이제 밝히고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 몫이죠. 그 무령 누실하라. 조금 더 틈이 있거나 새 나가는 게 있거나 마음에 틈이 생겨서 새 나가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없도록 하라. 의가 용심, 마땅히 용심을 더해서 마음을 잘 써서 아주 굳건히 마음가짐을 잘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들 하나 뒀는데 그걸 그 아버지처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흥둥망둥 산다면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소유자하오 쓰시겠습니다. 까닭이 무엇이냐?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내 마음이 이와 같은 이유가 뭐냐 말이야. 소유자하오.